안녕하십니까. 인기 개그맨 미키 꽈랑수입니다. 안녕, 단띠야. 아, 또 텐션이 이렇게 떨어져 있네. 방송하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이런 텐션이면 바로 잘립니다. 잠을 많이 못 잤다니까. 방송하는 사람이 잠 못 잔 거를 뭔 상관이에요. 사람들 웃기게 해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지. 아니, 운전하고 왔으면은 좀 사람을 쉬게 하고 해야지. 아니, 차 없다고 또 운전을 시켜가지고.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제주도에다 왜 갖다 놨어 차는? 나 제주살이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쩐 일로 이게 서울에 왔어요? 아니, 뭐 볼 일도 있고. 네? 또 뭐 보고 갈 것도 있고 뭐 겸사겸사. 내가 듣기로는 여자친구 만나러 왔 김에 이제 유튜브 찍으러 들린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에 여자가 어딨어? 뭐 서울 인근에 있겠죠. 마음대로 생각해. 날 좋네. 날 좋네. 그러면서 왜 미니스커트 입은 여성분을 바라봐요? 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 어디 미니스커트가 있어? 지나갔잖아, 지금. 잠깐만, 내비 보는데, 아씨. 정신이 하나도 없네. 서울에서 운전하면 정신이 없어. 그동안 뭐 어떻게 지내셨어요? 뭘 계속 그, 저기, 뭐, 이제 가게. 네. 바뀌었잖아, 지금. 새로 왔지, 이제. 네. 지금. 네. 새로 바뀐 사람 일 잘해. 아, 제주살이 이렇게 올라온 건 잘 봤어요? 이제 방을. 네. 구했다 소리가 들리더라고. 네. 아직 영상엔 안 올라왔지만 지금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 네, 지금. 아, 나 운전하고 올 때. 네. 뭐 괜찮은 걸 얻어놨지. 나 또 놀러도 좀 가고 해야 되니까. 이제 거의 귀신의 집을 만들려고. 형 들어오면 그냥 꽝! 뭐 어디 산에 있는 거 구해놓은 건 아니지? 바다가 보여요. 아, 거기서? 네. 걸어가면 한 2분, 차 타고 가면 30초 앞에 해변이 있어요. 그런 집을 구해놨다고? 네. 야, 낚시도 할 수 있고. 낚시도 할 수 있고요. 아, 기대가 되네. 또 제주도는 한 두어 달에 한 번씩은 또 계속 가줘야 되겠네. 그러니까 형이 여자친구만 없으면 유튜브에 전념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뺏기는 것 같더라고. 유튜브 찍으려 그러면 아, 나 데이트 해야 된다 이래 버리니까. 뭔 데이트를 해? 쓸데없는 얘기 좀 하지 마. 댓글에 다 올라옵니다. 지금 어디에 또 왔네요 왔네요 이러면서. 이게 그러니까 유명해지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형님.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고가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건 너만 알잖아. 댓글을 확인을 하니까. 다른 사람 잘 몰라. 연애도 연애인데 컨텐츠에 좀 신경을 써주라 이거죠. 그리고 오늘 왔으니까 소소하게 사람들이 보든 말든 우리가 재밌는 컨텐츠를 좀 할래요? 아니면 무조건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나올 만한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할래요? 뭐 조회수는 내가 많이 나오게 한다고 나올 수 있나? 형은 장사하면은 아, 오늘 공휴일이고 뭐 껴있으니까 장사 잘 되겠다 알잖아요. 그렇지. 우리도 알거든요. 어떤 거를 하면은 조회수가 잘 나오고, 근데 또 내가 하고 싶고 이런 걸 하면은 또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이거를 또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형이 왔으니까 오랜만에 그래도 좀 조회수가 나올 만한 그런 집으로 한번 데려가겠습니다. 지금 일단 밥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맛집. 맛집. TV에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유튜버, 아프리카 BJ부터 여기를 안 거치면은 유튜버 아프리카 BJ가 아니다 할 정도로. 방송에도 진짜 많이 나온. 여기 사장님이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방송에 많이 나왔을 거야. 아니,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그러니까 나가면은 무조건 조회수가, 원래 조회수가 막 1000, 2000 나오는 사람도 요거 찍으면 조회수가 한 2, 30만 이렇게 나오더라고. 아, 원래 그 집이 엄청 음식으로 유명한 집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딱 중국집인데. 형은 중국집에서 딱 뭐 먹어요 무조건? 나는 국물 좋아하니까 짬뽕 좋아하지. 자, 하나 둘 셋. 난 짜장면. 난 짬뽕. 아, 나는 무조건 짬뽕이야. 그러면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지금 가는 데가 짬뽕 맛집이야? 짜장면 맛집이야? 짬뽕이 유명하죠. 오, 잘 됐네. 나는 원래 짬뽕, 솔직히 나는 짜장 잘 안 먹거든. 네. 나는 짬뽕 뭐 매니아니까 완전. 아, 그럼 이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형은 무조건 짬뽕을 먹어야 되고 저는 짜장면을 먹겠습니다. 뭐 다른 게 유명한 게 있어?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짜장면 했다가 짬뽕 먹고 이러면은 썸네일 정할 때 짜장면 먹는다 그러면. 아니, 나는 원래 짬뽕이야. 그리고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길을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서. 네, 이쪽으로 가야 돼. 시골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오니까 벌벌벌 기는구만. 직진만 하면 돼요. 벌벌벌이 아니고 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옆에서. 아니, 서울에서 운전하는 사람은 시골 가면 완전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거. 시골에서 운전한 사람은 서울은 여기 막 끼어들잖아요. 그냥 일로 꺾어? 여기야? 예. 아닌가? 여기 맞는데? 뭐, 어 맞네 맞네. 네 여기 맞아요. 수요미 시키도 나왔는데? 예. 오. 휴진우 갑자기 왜 챙겨 형님? 아, 화장실 갔다가. 아 올라올 때 고속도로를 안 들렸거든. 아, 니만 만나면 화장실을 가고 싶다니까. 아, 아 날 좋네. 딱 똥누기 좋은 날씨다. 야, 영등포 여고 지금 똥누로 뛰쳐들어. 아, 주차장이잖아. 아이고 짬뽕집 가서. 아 저기가 너무 간판 보니까 저기 화장실 안 좋다니까. 나 예민해. 저 너무 지저분하면 못 가. 아니 근데 진짜로 간판 봤을 때는 저기 화장실 수리 안 돼 있다. 원래는 뭐 짬뽕이나 이런 얼큰한 거 먹으면 화장실 가는데 형 미리 가네. 아, 공용 주차장이잖아. 예. 화장실. 저 있네. 휠체어 아닌데 휠체어. 저기 변기통에 앉아 있는 건 줄 알았어. 휠체어. 저 뭐. 야 주차장 화장실 없네. 아니 공용 주차장에 화장실이 없다고? 아, 대단하다. 민원 넣어요. 안녕하세요. 아유. 선량한. 똥을 잘 안 누는 시민입니다. 아니 조용히 하라고. 시끄러 죽겠네 진짜. 아니 공용 주차장에 똥 누러 왔는데 왜 화장실이 없나요? 진짜 정신 나가. 커피숍으로 한번 들릴까? 아 형 똥 누러 무슨 커피숍으로. 아 난 들려. 불이 봤을 때는 없을 것 같은데. 야 간판이 여기는 다 한 30년 이상 됐네. 어? 헤어짱 요 봐. 야, 이 옆에 아예 간판이 낡아가지고 글씨가 안 보여. 이 동네가 엄청 오래된 것 같은데. 옛날에 여기 내가 와. 이게 또 무인 커피숍 같은데. 커피숍 가서 커피가 맛있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화장실이 좋아요. 화장실 쓸 수 있나 물어보고 들어가야 돼. 어디 있어?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안녕하세요. 예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화장실 그냥 들어가자.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일단 들어가 그냥. 예. 뭐 없는데 뭐. 야. 몇 분이에요? 두 명인데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아니에요. 또 있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저 사장님이 아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방송을 많이 하셨을 거야 아마. 아 음식 안 시키고 저 형 화장실 먼저 갔는데 상관없죠? 예. 사람이 안에 들어갔어. 이거 엄청 오래됐네. 50년 전 포스터라고 막. 아이 그 얼마나 맛집이겠어요. 연예인들은 엄청 많이 왔다 갔는데. 그러니까 맛집이라고요. 사진이. 맛집이라고요. 맛있겠네. 아 얼큰 짬뽕 매운 짬뽕. 전 뭐야? 뭐야? 빈속 임산부 위염 노약자 고혈압 위궤양 컨디션 안 좋으신 분 짬뽕 절대사절 사고 발생 시 절대 장난 아닙니다. 뭐지 이게? 그 젊은 사람들 그냥 다 짬뽕 먹고 있던데. 그러니까요. 장난으로 적어놨나? 아 그냥 잠깐만 뭐 어그로 끄신 건가? 뭐지? 아, 요즘은 약간 이렇게 어그로 끌어야지 사람들이 더 많이 오잖아요. 네. 그런가 보지 뭐. 아니 근데 진짜 엄청 오래됐네. 여기 봐봐 나온 데도 많아. 룸메이트 나왔고 스타킹 나왔고 MBC 나왔고 무한도전 나왔고 밑에 뭐죠? 뭐? 그 밑에 뭐 적혔잖아요. 뭐 CNN? 그 옆에 뭐? 그 옆에는 어디죠? 저거 다 거짓말을 해놓은 거. 일부러 저기 안에서 찍으라고. 네. 좀 기다리라는 거 아니야. 홀 자리는 있는데 지금 다른 뭐 유튜버나 VJ들이 찍고 있대요. 어디에서? 저 안에서. 그러니까 아~ 저기는 항상 1일 1콘텐츠 최소. 그럼 우리도 그 사람들 나가고 나면. 그렇죠. 한참 기다려야 되네. 아니 뭐 그 먹는데 얼마 걸리겠어요. 똥 놓았어요 근데. 뭐 사람이 있다니까. 와우. 들어가면 되나? 예. 네. 어서오세요. 오케이.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했으면 예. 이렇게 한 시간 안 기다리고. 아, 저희는 생짜발이로 갑자기 와버리니까. 아니 근데 저도 이게 오기 전에 말 찾아봐서 사장님이 연예인 같은데. 아니 별 말씀. 아니 TV에서 많이 뵌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 받을게요. 자, 여기 제일 유튜버들이 많이 먹는 게 뭐예요? 짬뽕, 매운 거. 아, 매운 짬뽕? 네. 그럼 형 그거 하나 먹고 저는 짜장면 먹겠습니다. 꼬리를 바로 내리네. 아니, 얼큰. 얼큰이랑 매운 짬뽕이랑 차이가 커요? 네, 차돌은 덜 매운 거고, 오해 거 많이 매운 거고. 아. 아니, 매운 거 시켜. 매운 거요? 매운 걸로 시키라고. 아, 오케이. 매운 짬뽕 하나랑 짜장면은 매운 거야, 안 매운 거야? 안 매운 거야. 아, 그러면 매운 짬뽕 하나, 짜장면 하나, 김밥. 아, 김밥 하나. 네. 예. 이 쿨피스 따로 시켜. 쿨피스는 먼저 사세요. 가서 보시고 선불인 거 사시고. 네. 단무지서 슬픈 거 담아가세요. 네. 작은 거는 뭐? 큰 거 사가지고 가세요. 네. 큰 거는 다 먹는다고? 큰거 가지고 드세요. 그만 들으세요. 큰거 사지 말고 큰거 갖고 가세요. 아, 원래 작은 거 샀다가 다 큰 걸로 바꿔요? 늙은 우리 사람들 힘들어. 아, 아 형 매운 거 잘 먹는다면서요? 아니 잘 먹긴 잘 먹는데. 먼저 겁을 주시네. 얼마예요? 아니 지금 겁먹었으면 지금도 바꿔요. 아, 그럼 메뉴 뭐, 음식은 뭐 젊으신 분 다 드시는데 뭐. 아 그래요, 많이 드세요. 몇 부심? 무시라는데. 난 꽁지 좋아. 꽁지 하나씩 먹자. 네. 와, 이거 뭐 김밥도 유명하나? 짬뽕이 유명하죠, 여기. 그냥 김밥, 그냥. 그냥. 원래 평범한 게 제일 맛있는 거야. 매운 거 먹기 전에 하나 더 먹어, 이거, 나. 딱. 와. 남자는 참는 거예요? 짜장면? 짜장에다가 이거 한 수저 넣으면 매콤하니 더 맛있어요. 아. 이건 컵에다가 면만 드세요. 국물 드시지 말고. 국물 먹으면 안 되는 거? 숟가락이 그래서 없구나. 이쪽이 아니고. 요거 있으니까 요렇게 먹으면 되지. 아니 국물은 먹지 말래. 형 뭐 남의 말 잘 들어요? 잘 들어. 매콤하니 맛있다네. 냄새는 맵다. 국물 절대 먹지 말라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많이 맡아본 냄새인데 이거. 옛날에 몰카당 할 때 그 냄새인데 이거. 에이 근데 이 정도는 국물 안 먹고 이 면만. 면은 안 맵잖아요. 엄마 먹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 임산부 누가 저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이거. 근데 나 왜 땀이 났냐 했더니 짬뽕 국물 넣고
먹으면 맛있다고 했잖아요. 이걸 붓고 지금 먹으니까 지금 내가 땀이 나네요. 그래서 와, 국물 살짝 맛만 봐봐. 아니 아니. 아니. 야, 이게 혀에 마비가 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맵을 수가 있지? 야, 졸비스 작은 거 시켰으면 큰일 나거나. 와. 나 짬뽕 국물 넣고 여기 비비는데 와. 아. 고추세요. 물을 안 주네, 그리고. 여기. 내가 이때까지 먹은 짜장면 중에 제일 매워요. 아, 이걸 이렇게 못 먹어요. 먹어봐봐, 한번. 와. 이게 상상이. 야, 저기 써져 있네. 뭐라고? 뒤지는 게 더 쉽겠다. 어디? 저, 빨간 거 싫어. 아. 야, 어떻게 면인데 이렇게 맵지? 땡기면 기침이 난다니까. 네, 그렇지. 와. 와. 아, 너무 심한데 이거. 아, 이건 차원이 달라. 아, 진짜 너무 심하네. 와, 어떻게 면에, 면을 먹는데 이렇게 매울 수 있지? 와, 한 시간씩 먹는 이유가 있냐, 사람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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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보다 진하니까 이게 더 오네. 아. 사장님, 남자. 매운 짬뽕 이거 먹는 사람 10명 시키면 몇 명 먹어요? 면은 한 6, 7명 드시고. 와. 면도 못 먹고 가신 분들 많은데. 네. 면만 드세요. 근데 이거 지금 국물을 먹는 사람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예. 그 사람들 어떻게 돼요? 속 아프고 이거 다 아프고. 왼수 데리고 오면 딱 좋겠네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소고기 좀 자주 사줘야지. 안 살고 아, 우리 집을 모시고 오지. 아유, 뭐야 이거 진짜. 이거 씨. 이제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알겠죠. 네, 왜요? 그게 더 쉽거든. 아, 짬뽕 드시는 이거 먹는 거보다. 응. 아니 솔직히 일주일에 이거 유튜브 촬영하러 온 애들 팀들 한 몇 명 있어요? 많아요. 그 이제 막 카메라 들어오고 이게 막 뭐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죠 그냥. 네. 아, 또 얘네들 왔구나. 지금 이러는 것도 워낙 많이 봐서 식상하죠? 아니 뭐 의례 이래요 드시는 분. 아, 이거 다 먹으면 100억 준다. 못 먹어. 네 먹어. 아니 그니까 네 먹으라고. 이걸 일단 못 먹어. 아, 이거 내가 봤을 때 노숙자도 이거 안 먹는다 이거. 노숙자 한 달 굶는 사람 이거 좀 먹어요 안 먹어요? 들어가자마자 병원 실려 가야 돼. 뭐, 완봉 가보지 뭐. 오케이. 아, 선풍기 들어오니까 먹을만해. 아, 근데 국물 안 먹으니까. 아니 입만 맵고 속은 아직 덜 매워요. 강우동 씨, 최태중. 강우동 선배님 최태중은 또 누구야? 유튜버? 아니 배우. 아, 배우. 그분들 다 먹었어요? 김병우. 다 먹었어요? 네. 와. 국물까지요? 어, 먹는 사람들. 아니, 국물까지요? 네. 그 사람들은 먹는 사람. 각 분야 1등 하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네.
형도 어릴 때 단양 짱 먹고 나왔으니까 다 먹어요. 1등 했어요. 자, 왕뽕 하려면 요것만 다 먹으면 아 적응이 됐네. 입에 지금 마비가 왔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손톱 긴 걸로 혓바닥이랑 여기 천정을 다 긁은 다음에 여기를 끄어서 피를 낸 다음에 물파스를 다 뿌린 느낌이에요 지금. 트름도 맵다. 트름도 매워. 면 왕뽕. 와. 아. 없어. 어? 와. 진짜네. 주작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궁금해서 국물 조금만 먹어볼라 그랬냐. 잠 좀 쉬었다 먹어. 야, 이거 머리 탔을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먹을만해. 와, 면 완뽕을 했습니다. 신길동 매운 짬뽕 단양 띠리띠리 면 완뽕 성공했습니다. 와후. 와후. 다른 메뉴로 드세요 보시면. 이건 절대 이거 사람이 먹. 와. 야, 이건 먹을 수가 없어. 자, 그럼 다음 메뉴는 뭐 돈가스 이런 거 어때요? 돈가스가 됐든 뭐가 됐든 오케이. 거기도 TV에 엄청 많이 나온 집이. 아니 진짜 시간이 있으면 네. 한 2시간? 네. 천천히 선풍기 틀어놓고 네. 천천히 먹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국물을 나중에 내가 맛을 봤잖아. 그럼 다시 갈까요? 아니 두 번 다시 먹을 일은 없지. 아이스크림? 됐나? 아이스크림 하나 먹을까요? 하나 먹자. 네. 아까 거기도 아이스크림 팔더라고.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 무인이구나. 무인. 네, 네. 뭐 시원한 거. 시원한 아이스크림 다 시원하지고 아이스크림 뜨고. 왜 화가 나 있어 형님? 야 빵빠레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보네. 똑같은 거? 네. 할 줄 몰라요? 할 줄을 몰라요? 아이고 사람 살겠네. 아이고. 아우. 그래도 면 완뽕 하니까 기분 어때요? 처음에 야 이거 뭐지 하면서 못 먹겠더라고. 근데 이게 식으니까 먹을만 하네. 뜨거울 때는 저게 만약에 끓이면서 먹잖아? 네. 못 먹어. 아. 식으니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시간씩 앉아서 먹는 거야.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